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획기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 전에 두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요. Condense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사인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 찾아보면은 뭐 응축하다, 이렇게 뭔가 요약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뭔가 케미스트리상의 이런 과정을 얘기할 때요. To cause a gas or vapor to change into a liquid. 자, 기체와 같은 것들을 액체로 만들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보면은 액화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뭔가의 그 물질의 속성을 응축시키거나 응고시켜서 변화를 만드는 거죠. Sanitary인데요. Free from dirt, infection, etc.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더러운 오물이라든지 감염 혹은 disease,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없는, 이게 없는 이겁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깨끗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을 볼까요? This can result in poor sanitary conditions that lead to sicknesses such as diarrhea, dysentery, or cholera.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문맥상 이제 앞에 나온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뒤에 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위생 조건, 열악한 위생 환경을 낳을 수가 있는데요. 이 poor sanitary conditions가 얘기하는 이거의 그 붙여진 설명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질병인데요. 어떤 질병이냐면 설사라든지 이질이라든지 혹은 콜레라와 같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이러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이 약간 화장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위생적인 proble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Waterless toilets make water rather than use it 이라고 했네요. 너무 신기한 게 toilet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flush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화장실이 물을 만들어내는 이 물을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 낭비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물을 아껴 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주는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A British university is developing a very special toilet. 자,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화장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It doesn't need water, a sewage system, or power. 너무 놀랍게도요, 이 화장실은요, 물이 필요 없고요, 하수 시스템이 필요가 없고요, 전력도 필요 없대요. The toilet treats people's bodily waste to produce clean water. Fit for human use. 너무 놀랍게도 이 화장실은요 사람들의 몸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분비물, 배변이라든지 오물을 갖다가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근데 이 깨끗한 물이 그냥 뭐 깨끗한 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기에 적합한 수준의 깨끗한 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오물에서. Is that even possible? This project at Cranfield University is part of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s global challenge to create a more eco-friendly toilet. 이거 익숙한 이름이네요. Bill Gates, right? 우리가 Bill Gates 알고 있으시죠? 그분의 이제 와이프 이름이 멜린다인데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이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 이 재단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가 보다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 영국의 유니버시티가 바로 크랜필드 유니버시티가 되겠네요. The waterless toilet has a rotating device that moves human waste. into a compartment that contains elements to break it down. 자,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물 없는 화장실은요. 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돌리는 디바이스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을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 몸에서 나온 그런 분비된 것들을 배설물을 갖다가 하나의 compartment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하나의 구획 혹은 하나의 칸 이런 것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런 human waste를 인간의 그런 몸에서 나온 이렇게 여러 그 오물들을 갖다가 분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water is removed from the waste in vapor form. 자, 그러면 사람의 그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배변이라든지 소변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온 물이 있겠죠. 거기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수증기의 형태로 이제 있는데요. 그 수증기가 which can then be condensed for people to use.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condense라는 게 여러 가지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이런 그 수증기, air 같은 거를 갖다가 liquid, 액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액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Any disease-causing agents in human waste?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나갈 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병의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 우리의 그 몸에서 나온 배설물에서 그러한 것들 remains in the compartment's bag until it's collected by a local technician.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다른 폼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이 컴파트먼트의 베개 그 자루에 그 봉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지역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그것을 수거할 때까지 그거는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끔 제작이 된 것이죠. What's more, the toilet is able to do this while blocking smells and keeping the waste from view.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좋은 건 알겠지만 냄새라든지 혹은 이런 거지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좀 마음에 좋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화장실은 이러한 모든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그 작동을 operation을 할 수 있는데 냄새를 내지 않고 냄새가 블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물들이 그런 배설물들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면서 이러한 액션들을 다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Each toilet can be used for a household of up to 10 people and costs about 5 cents per use a day. 자, 그러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고 돈이 얼마나 들까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각각의 화장실은요, 한 가정에서 최대 10명의 사람들에게 수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불과 하루에 한 번 사용할 때 5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The researchers say the toilet is for people who do not have access to adequate toilets. 자, 먼저 우선순위는 적당한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은 말하기를 이 화장실로 말할 것 같, 이 변기를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적절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위한 것이고요.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about 2.4 billion people do not have proper bathroom facilities. 자, UN에 따르면 약 24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적절한 화장실 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This can result in poor sanitary conditions that lead to sicknesses such as diarrhea, dysentery or cholera. 앞에서 봤던 그 문장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Adequate toilet이 없고 bathroom facility가 제대로 안 갖춰 있는 이러한 환경은 어떤 결과를 야기할 수 있냐면 굉장히 열악한 비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비위생적인 환경은 결과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설사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The waterless toilet will be tested in homes later this year. 자, 빠르면이 되겠죠? 올해 늦게 가정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adequate toilets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또 건강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아까 나왔듯이 eco-friendly, right? 그리고 굉장히 그 지구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젝트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